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밴드 불고기 디스코 보컬리스트 이현송.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보컬리스트 너 또 김동현 기타리스트. 안녕하세요. 오, 확 깔았어요. 아, 네, 목 감기가 좀 있어서. 아, 감기. 그렇게 됐어. 아, 또 김현균 드러머. 안녕하세요, 드럼의 김현균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베이시스트 황성우.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 자, 이렇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길어 갖고. 네. 뭐 대체 공휴일까지. 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네. 고향 다녀왔어요? 황성욱 씨? 아, 저는 집이 서울에 있어 가지고. 아, 네. 고향. 네, 고향. 거기가 고향이죠. 네. 아, 아. 현숙 씨는? 저는 어머니랑 같이 네, 보내고 또 일이 또 아, 명절 연휴에도 또 네, 안 쉬는 일이어서 삼성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출근하고 아 네.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네, 이틀이나 생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금방이더라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새 출발. 아니, 꽃다방 김마다 나온 적이 있나요? 저희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네. 아, 그럼 처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거 같지? 초면입니까? 네, 초면이고요. 저 개개인으로도 활동을 여러 밴드들을 해왔지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네. 아, 그래요? 네, 이제야 찾아뵙네요. 아, 그럼 네. 자세히 봐야 되겠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동현 씨. 네. 동현 씨는 음성이 그냥 뭐.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전에 선생님 하시던 라라라 아. 프로그램에 다른 밴드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도? 네, 꽤 오래 전인데 그러면? 그쵸. 상당히 오래 10년 전. 10년도 못해서 10년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랬구나. 그때 한번 뵌 적이 있었던 것 그때는 같아요. 그때는 뭐 어떤 밴드예요? 불고기 안 볶고고. 아침이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아침? 네. 아침 알아요. 오늘 네. 아침. 아, 아침도 그때 그 아주 산뜻한 밴드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네. 재밌게 했었죠 그때. 오, 그 친구들도 같이 하던 친구들도 지금 뭐 연락해요? 네,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지금 계속 밴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 그거는. 예예. 예. 아, 동현 씨는 이제 아 근데 불고기하고 디스코는 또 뭐야? 디스코는. 디스코 음악을 좋아해서 불고기 디스코인가? 불고기는 네. 이제 한식이고 디스코가 먼저 나왔고요. 디스코는 80년대 초니까. 예, 저희가 디스코를 워낙 좋아했었었고요. 물론 뭐 이제 저희 밴드 시작하고 하면 다 락 음악으로 접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스코 음악에 뒤늦게 빠지고서 뭐 음악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만 그 디스코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막 행복하고 아. 그 신나는 파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존 트라볼타적인 아 그렇죠. 네네네. 아. 세러데이 나잇 그렇죠. 네 피버 그런 예 그런 느낌에 좀 이렇게 딱 멋지게 차려입고 예. 네. 놀러 나가는 예. 그런 밤에 뭐 우리는 또 심각한 거 딱 질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디스코 웃고 예 웃고 보자 네. 근데 디스코는 원래 춤곡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저희 춤도 좀 하시나 네. 안 그래도 네 아 황성욱 씨가 좀 춤 좀 춤 좀 되십니까 네. 춤은 저희 보컬리스트 겸 이현성 군이 아 현성 군이 네. 좀 해요. 네. 배틀 아. 한번 될까요? 네. 그러면 디스코 아니 디스코 그것 때쯤이면은 그때 하면은 무슨 범퍼카? 범퍼카인가? 범퍼카요? 네. 네. 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있잖아요. 네네. 롤러장. 롤러장. 아 네네네. 디스코만 그때 그 문화가 있어요. 맞죠. 그 당시에 맞죠. 네. 그러면은 현숙 씨는 그 80년대 초면은 아장아장할 때 아닌가? 네, 저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된 것 같아요. 80년이면? 네, 80년 후반에 저희가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다? 네. 근데 어떻게 다 거기 빠지게 됐지? 영화를 너무 봤나, 아기 때? 그런 이제 옛날 고전에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고전을 이제 다 공부하게 되는, 되니까. 네, 만나게 되는 게 레트로네 있었고. 그럼 완전히 레트로, 네. 그리고 또 유행이 다시 돌고 돌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불고기 디스코가 대세인가? 아, 아무래도 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아침에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좀 이제 이야.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를 구사할지 진짜. 오. 자, 0911. 여기 경남 진주인데요. 진주요? 너무너무 추워요. 불고기 디스코 밴드가 화끈하게 대표 주세요. 아, 이번 이,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진주에 가야 되는데. 아, 가요. 공연이 있어서. 아, 조 아정님, 와, 꽃다방에 오신 거 환영해요. 불고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윤예주 씨, 한시 출근인데 어, 불고기 디스 불디라고 줄여서.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불 이분은 팬이신 것 같은데 윤예주 씨. 어, 네. 저희를 좀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알죠. 불디 보면서 출근하고 싶어서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아, 네, 어, 팬클럽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팬클럽. 미 이제 저희는 팬분들을 상추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상추스. 네, 저희 불고기를 감싸 주시는. 네. 네. 불고기를 감싸 주시는. 네. 상추님들. 네. 상추님들. 해주 상추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주 윤예주님. 예주. 아, 예주 상추님. 예주님. 예주 상추님. 예주님. 불고기와 상추의 만남. 네. 네. 오늘 좀 쌀쌀해요. 오늘 이런 날은 탕인데 사실 뜨끈하게. 네. 불고기 오늘은 투불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투불 전골로다가 모시겠습니다. 투불 전골. 아니 투불 전골 같은 건 불고기 디스크는 레퍼토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저희 어. 마지막 곡이 좀 팔팔 끓긴 해서요. 네. 아, 그래요? 네. 하여간 서서히 데울 예정입니다. 자, 서서히. 그러면. 그럼 냄비를 대표 보겠습니다. 뭐를 할까요? 첫 곡을. 첫 곡은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춤이 빠질 수 그쵸? 없는 디스코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춤추자라는 곡이 있는데. 춤추자. 예예. 예. 아, 그냥 뭐 담백하네. 네.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아,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불고기 디스크야. 디스코. 자, 네. 춤추자. 감사합니다. 춤추자. 빠른 정정 모셔... 감사합니다. 성욱 씨. 네. 성욱 씨 오늘 분위기 좋아 보여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 네. 근데 아직도 빨거시네. 아, 제가요? 너무 아, 좋아가지고. 얼굴이? 네. 아, 얼어서. 네. 아, 또 밖에도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추워요. 오늘 네, 오늘 자, 어우 자전거 타지 마요. 알겠습니다. 아, 어우 힘들어요. 자, 불고기 디스코 춤추자. 자, 들어보겠습니다. Yeah. 시작해 김영균. Come on. 기타 김동현. 베이스 황성욱.
역시 현숙 씨가 예, 예. 이 미모와 춤을 담당하는군요. 아, 제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지금 앉아 있어갖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아니, 아실 텐데. 네. 아 이거요. 근데 내가 이 프로필을 잠깐 봤어요. 네네. 보니까 2019년에 이제 출사표 던진 것 같아요. 2019년에 네, 네.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무려 3년을 그냥 쉬어버렸어요. 야. 2019년 야, 이제 가을에 나와서 예? 네. 1월 저희가 2020년 1월에 저희 쇼케이스 합니다. 여러분들 300명 모인 앞에서 공연을 진짜 예. 멋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제 꼭. 네. 집에 계세요. 네. 어, 글쎄. 네. 그래갖고는 이제 쭉 계셨어요. 네.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나왔습니다. 2023년에 이제 23년에 일을 악물고 나왔습니다. 이야.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고만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야 그동안 내 사람 우정 변치 않고 잘 지냈군요. 네. 야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갖고 그죠? 아 맞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강나영님 나도 모르게 오예 오예 하고 있어요. 송미순님 추운 사무실 온도를 높여주는 노래네요. 신이 난다 신이 나. 김유라님 웃으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역시 현송님. 네 현송님 근데 네. 오늘 아주 의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참... 뒤에 그, 어, 그 와인 색깔하고 오, 야 와인 아주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아주 맞춤으로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공연은 있어요? 바로 공연 올해는 지금 아직 네. 아직은 네 계획 중인 건 없어요.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연이요. 2853님 어우 불고기 디스코 이거 위험한 팀이네. 전주만 나왔는데도 저도 모르게 어깨 춤을 듬칫듬칫 해버렸어요. 사무실인데 발만 까딱이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2853님도 오늘 상추 되신 거예요. 상추님 감사합니다. 상추님 감사합니다. 네, 이영민이요. 오, 예, 춤추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춤을 추니 우리 집 양이가 자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저러나 엄마가 하고 쳐다봅니다. 에라 모르겠다 춤추자 춤춰. 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어, 이렇게 자. 센스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네. 어, 보통 삼촌님들 다 이래요. 예. 아침 참가족들 뭐. 다음 댓글은 더 요란할 것 같은데요. 다음 곡 하나 더 해보시죠. 뭐 할까요? 저희 이제 춤추자에 이어서 예. 네. 김치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뭐 이 곡도 되게 단순한데요. 네. 뭐 가지고 있는 뜻은 이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네. 것을 저희가 이제 반대로 해석해서 김치국 마시자. 아, 네. 그래서 그래도 마시다 보면 뭐가 있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네. 또 네. 마시는 순간이 행복하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김치국 마셔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근데 이번에도 야 현숙 씨. 네. 이번에도 멤버 속에 처음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아, 아니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김치 아니 또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이거 언제 따 우리 시간도 없거든요. 별로 시간도 없는데 또 뭐 아니 김동현 또 하고 김영... 동치미 예? 네?
갓김치. 예? 야, 이쪽이 갓김치예요? 저... 총각김치. 아, 총각 아니지. 아. 동현 씨는 동치미가 맞죠? 네. 동치미. 그리고 본인은 갓김치고. 본인은 뭐예요? 저는 파김치. 전 파김치입니다. 네. 확실한. 아, 역시 파김치 딱 먹는다. 백리불의 해결. 아니요. 성우 씨가 진짜. 저기 현송 씨한테 파김치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파는 이게 좀 강한 느낌인 향.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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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향도 좀 맵고. 그렇죠. 네. 심을 때 식감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강한 느낌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아, 그 강한. 사람이 네. 그런 게 있군요. 네네네. 오. 자, 김치국 마셔보겠습니다. 예, 네, 상추님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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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랑님 오늘만큼은 김칫국 한 잔을 마실래요. 사랑합니다. 불고기 디스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사랑이에요. 와. 정은혜님 명절 사랑. 기름진 음식 꽉 찬 속을 김칫국으로 살살 달래줍니다. 아 이거 맞춤형 선곡입니다 오늘. 와 시원하게. 아까 아니 명절 지나고 2kg 쪘대잖아요. 어떤 뭐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데 속이 시원하답니다. 김윤희님 우리 할매 동치미 이후로 제일 시원한 동치미 마시는 기분입니다. 7895님 온갖 김치 다 나오니 라이브가 개운합니다. 불백에 김치 넣고 상추 싸서 먹고 싶어요. 오늘 점심은 불백입니다. 와 너무 웃기네요. 사실. 자 오늘 불고기 디스코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난 말이야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다 오늘 와 진짜 뭐 오늘 상추님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불고기 하면 또 상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불고기 뭐 또 짜장면도 마찬가지, 중국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날이어야 됐어요. 졸업식. 예, 뭐 아시네. 네네. 그때 겨우 이제 맛보는 건데 요새 이제 불고기 아무 때나 잘 먹죠. 예. 그러게요. 그래도 근데 요즘 이제 식당에서 먹으려면 비싼 음식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매일 점심 먹기는 힘든 거지. 뚝배기 불고기 이런 거는 좀 가볍게 먹을 수 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것도 1인분 식당 딱 나오니까 그것도 좋고. 네네. 뚝불. 네, 뚝불도 좋고. 냉면집에서 파는 불고기 있잖아요. 아 예. 네, 비싸서 못 먹죠. 거기는요. 고기 좀 곁들이면요. 거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현숙 씨 좀 요리 좀 아시는가 봐요. 네 저는 왜 요리 좀 한 지 좀 돼서요. 아 제가 좀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뭐요? 저는 지금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의 주방장이에요? 네 뭐 주방장이란 말이 너무 네 그 무게감이 있는데. 이태리 요리를 하세요? 네 저 막 피자 굽고 있습니다. 피자? 네 화덕 피자 굽고 네. 아니 그러면 현숙 씨 못하는 게 뭐예요? 춤대지 미모대지 이태리 주방장에다가 야. 지금 저희 그 가게 식구들도 듣고 계실 거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수 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와 계시면 안 되지. 오늘 점심 안 해요? 점심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시간만 늦게 좀 출근하는 걸로 예, 약속을 했습니다. 네. 와. 아 요새 손님은 어때요? 많아요? 손님 네 많으세요. 네. 아오. 네. 다행이네. 네. 방송국 주변에서. 하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많으세요. 아니 어느 레스토랑인데 아무 얘기 좀 해줘요. 저기 상암동에 상암동 방송국 위치에 있는데요. 예. 네. 거기 거기 무슨 집이에요? 아니 두 네 두띠 쿠치나라고요. 두띠 쿠치나? 네. 거기 주방장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아 이현송님. 아 두띠 쿠치나? 와. 네. 아, 그 동네에 거기 맛집들이 꽤 있는데. 네. 그죠? 거기 지하실에 불고기집도 있고. 네, 맞아요. 알아요. 난 거기 가봤어요. 네, 네, 네.
이 불고기 아, 디스코하고 그 집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혀 상관. 네. 어, 뚜띠 뭐라 그러지? 뚜띠 쿠치나요. 뚜띠 쿠치나 이거 무슨? 네. 장경환님 불디 보려고 고릴라 가입했습니다. 아, 와. 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릴라 회원이 또 늘어나네요. 상추님 덕분에. 아, 고릴라 앱을 저도 이제 최근에 깔았는데 네. 뭐 괜찮더라고요. 네.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 그 오늘 이 방송을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지. 알려드리느라 네. 아, 아. 설치를 해봤습니다. 아 어르신들은요 그거 깔아드리면요 그것 같이 효자가 없어요. 근데 금방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 그러면 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거 누가 진행하는지도 아세요? 네. 예. 누가 진행하는지도 알려줬어요? 선생님이요? 예. 아니요. 어머니한테. 네, 네, 그럼요. 오늘 방송이요. 네. 아니요. 네. 고릴라 깔아드리면서 네네. 이거 좀 들으세요. 이렇게 네. 추천을 좀 해줘야지. 아, 그럼요. 저희 선생님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 네, 그럼요. 아, 그럼요. 우리도 팬클럽이 좀 상추같이 이렇게 좀 아싸주는 이런 팬클럽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성욱 씨는 뭐 다른 잡 없어요? 아, 저도.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기타랑 뭐 베이스랑 우쿨렐레랑 아, 네네 그냥 학원 음악 학원 하시는 네네네 동현 씨는 아 저는 가족 사업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는 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 무슨 사업하세요 거기? 어 종이컵을 제조하시고 납품하시고 어. 하는 사업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다들 잡이 있구나. 아 요새 저기 밴드 하면서 그냥 네. 뭐래 전어 밴드는 별로 없어요. 다 한쪽에 잡이 있지. 네. 어 형균 씨도? 네,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거랑 다른 밴드 연주도 하고. 아 다른 합니다. 밴드에서 또 네. 드럼 치고. 네. 오 양미진님 음악을 즐기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저도 덩달아 좋네요. 오늘부터 그냥 전 그냥 상추도 아니고 꽃상추 하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최고다. 이야 상추 중에 또 꽃상 콜라보레이션. 예. 2546님 실직자들한테도 용기를 듬뿍 주시네요. 김치국 먼저 먹으면 떡 줄 겁니다. 외로운 저한테 응원해주는 찐친이 생긴 기분입니다. 와. 많은 분들의 예. 응원이 되는 밴드일 것 같아요. 박미자님 한 끼 밥상 완성이네. 불고기에 상추쌈 그리고 김치국 깔끔하게 한 끼 잘 먹습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이야 댓글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예, 그냥 시예요. 다음 곡 하나 또 뭐 김치국 안에 시원한 거 하나 해주시죠. 네 이제 김치국 먹었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죠. 네, 네. 저희가 또 뭐 특별히라기보다는 네. 오늘 이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놨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작년에 네. 이 노래로 공연장을 휩쓸고 다녔거든요. 오. 네, 이제 저희 원곡은 아니고 네. 선생님 곡입니다. 네. 민망하게 또 아유, 사실 어머니도 듣고 계시다면서 많은 밴드들이 네. 이 곡을 많이 커버를 하곤 해왔어요. 네. 그래서 완전한 클래식 같은 네, 밴드 곡인데 네. 불고기 디스코 스타일로 네, 재편곡을 해본 이제 개구장이 네, 들려드려보자 아,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정말 아,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개구장이 뭐 불고기 디스코 아니겠어요? 예예 예, 개구장이 네. 네, 저희랑 예. 또 이미지도 맞고 네. 아 오늘 정말 새해 맞아서 이제 정말 아주 신나는 밴드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꽃다방김마다 불고기 디스코의 개구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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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형 씨. 네. 아 너무네. 아이고. 이거 뭐 이정현님께서 이정현님. 오 아저씨 이건 노래 불디한테 넘기시는 거. 어 이상훈이 어 창원이 형 30년 전 목소리네. 범지은님 와 창원 아저씨랑 목소리 톤까지 비슷해요. 와 대박이야. 유병환님 와 너무 좋다. 여 앞으로 흥할 청년들이세 응원합니다. 와 아 계속 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현숙 씨. 예. 오늘 점심은 뭐 저, 런치 스페셜 같은 거 없나? 런치 스페셜. 네. 어, 예. 메뉴. 메뉴요? 예. 어 저희 뭐 마르게리타 피자와.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 집이 피자를 주로. 피자는요 역시 화덕이 좋아야 되죠. 네 이태리 스타일로 네 만들다 보니요. 네 아. 화덕에서 네, 굽고 있고요. 또 파스타도 맛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홍보라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불고기 디스크에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고기 파스타가 나오니까. 아, 불고기에 파스타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치국 네. 막 먹다가 막 파스타 얘기하고 그러니까 웬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러실 것들 같아요. 아 현송님이 주방장이라니까요. 아 주방장은 아닙니다. 아 장은 아니. 아 주방장 따로 계세요? 아 네 다 계시고 제가 가장 네 막내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경력상 막내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뭐 이제 음악을 해야죠. 네. 저는 뭐 올해 목표가 네. 그 저희 가게를 그만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 불고기 디스코가 잘 돼서. 네. 아 네. 저희 가게 식구분들도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가게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현숙 씨가. 네. 어, 저. 근데 현숙 씨도 그거는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아 요리사는 네. 손재 주고는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잘 굽긴 잘한다. 네, 저희 어머니 요리 잘하시고요. 아니 그 근데 주방장님은 그 요새는 외국에서 공부해갖고 오는 주방장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네. 주방장님 무서워요? 잘해줘요? 잘해주세요. 어. 네. 근데 야, 근데 그게 요령이 있어요? 이게 피자가? 피자가요? 네. 그 저희가 그 뭐 DJ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LP판. 네. LP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자. 피자가? 네. 아. 네, 그. 그 소중하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양면을 이제 골고루 이제. 아. 네. 불에 닿지 않은 곳 없게 이렇게 아. 이게 핀이 그 LP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듯이 예. 불을 이렇게 딱 한 바퀴 돌려서 오 불을 한 바퀴 돌려서 네네 아 맛있게 구워줘야 합니다. 소정의님 저 오늘 저녁에 먹으러 갈게요. 아침장에서 듣고 왔다고 하면 서비스 있나요? 사인도 해주실 거예요? 네 있습니다. 저희 아. 네 갈릭 브레드 드릴게요. 그리고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아니, 정말 선생님, 오실까요? 아 선생님. 네. 갈릭 브레드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요 저희 추가 주문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추가 주문하셔야 되는데요. 아, 너무 네. 대단한 거 진짜. 아 현수. 아, 어쨌든 어 아니 근데 그 어 그 가게 식구들도 네. 현수 씨를 상당히 응원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불고기 디스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저희 어. 불고기 디스코 공연도 보러 오시고요. 네. 오, 네. 엄청 자주 또 오시고. 아, 저희 2023년에는 공연 정말 많이 하고 싶고요. 네, 페스티벌도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All right, 어, 음원으로 들어보시죠. I know, you know, it's time to get up. Now we will be alright.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2023년을 여는 정말 유쾌한 무대였습니다. 불고기 디스코 아, 이현송 또 김동현 김형균 황성욱 아 진짜 아 오늘 특히나 상추님들이 아
아까 또 꽃상추까지. 아 너무나 좋겠습니다. 4943님 불고기 디스코 너무 감사해요. 오늘부로 유기농 무농약 꽃상추 포근히 감싸주는 상추로 활약을 하겠습니다. 네. 노용식님 피자 피자 어깨 쫙 피자 외쳐봅니다. 심란한 마음 정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김태환님 올해는 불디가 불티나게 오라이트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 양상추 올림. 오 right. 상추도 진짜 종류가 여러 가지네. 양상추, 청상추. 양상추는 그도 저기 그 거기서 많이 쓰죠 이탈리안. 네 샐러드에 로스트. 많이 쓰고 아 그거 쓰고 있습니다. 네 양상추 맛있죠. 네. 아, 맞아요. 값이, 네, 값이 많이 올라서요. 아 그래요? 네. 아 요새 식재료가 다 그렇게 값이 올랐다고. 네, 다들 힘드신가 봐요. 아 네. 그래요? 힘내야 될 때입니다. 네. 네. 많이들 좀 찾아주세요. 네. 아, 저희 가게 안 찾아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 각자 계신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아. 예. 저희가 항상 그 안 된다는 것보다는 네. 될 거야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네. 김치국 마시면서 네. 춤추시고 네. 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이게 그게 지금 불고기 디스코의 모토 아니에요? 원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라이트. 아, 네. 팀 갑니다. 김치국 마시는 밴드 불고기 디스코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자, 오늘 불고기 디스코의 숨 타령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아침 장아직들도 숨 크게 쉬시라고 아, 네. 네. 보내드리면서 전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